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면 꼭 먹는 것 중에 하나인 갈치. 고소짭짤 갈치 구이를 먹을까? 매콤한 갈치 조림을 먹을까? 언제나 행복한 고민인데요. 만약 가을에 제주를 가신다면 꼭 한번 이것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구이랑 조림이 아닌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갈치국? 아, 역시 진짜 뭐 좀 압니다. 이 음식은 가을 갈치에 가을 호박이 최고로 맛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을 알리는 음식인데요. 바로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갈치국입니다. 이게 얼핏 비주얼만 보면 맑은 국 위에 둥둥 떠 있는 적나라한 은색 갈치 때문에 이거 비리지 않을까? 난 비비 약한데? 하신다면 그 걱정 당장 넣어두세요. 갈치국에 기꺼이 한 몸 내준 갈치가 섭섭해합니다. 숟가락 한번 대는 순간 구이와 조림과는 또 다른 신세계. 해장으로도 그만이고요. 제주 오면 갈치국을 찾게 되고 잘도 맛있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숟가락이 쉽게 안 가더라고. 근데 딱 먹는 순간 이야 이건 달라. 너무 비주얼과는 다른 맛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담백하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데 왜 그동안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걸 안 먹었느냐. 갈치국을 우리가 흔히 먹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치는 지방이 많아서 싱싱하지 않으면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서 맑은 국으로 끓여 먹는 건 상상 불가. 하지만 제주도 하면 갈치, 갈치 하면 제주도. 가을 제주에서는 당일에 잡은 싱싱한 생갈치로만 국을 끓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입안에 맴돌 틈이 없고요. 오로지 갈치 본연의 고소함과 달짝지근하고도 부드러운 살, 그리고 금직금직하게 썰어놓은 제철 늙은 호박과 얼갈이 배추는 천연 조미료 그 잡채. 자연 본연의 달달하고 배지근하면서도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청양고추의 화끈 시원한 맛으로 화룡점정. 저게 이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칼칼하더라고요, 맛이. 얘는 다 먹으면 갈치 자체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국물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저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먹던 갈치국. 제주 사람들에 따르면 갈치국은 제주 고유의 음식이자 제주의 삶이 담겨있죠. 제주인의 가을 밥상을 책임진 배지근한 갈치국. 다음 가을에 제주에 가면 맨더러 올 때 호로록 먹어봅소.